얘기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. 예, 제가 그래서 자꾸 지금 토론을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내용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내용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. 86페이지부터 96페이지는 아까 김현숙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각 의원들이 얘기했던 그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 여기서 뭘 빼자 이런 토론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86페이지부터 96페이지는 각 의원들이 나름대로 어쨌든 다 이거 속기록에 남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각 부처에 아니면은 경남도나 이런 데 시정 권고하는 부분을 의원들이 발언한 걸 넣은 거고요. 그 뒤에 이제 97페이지부터는 종합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위원회가 어쨌든 뭐 그 토론한 거를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. 여기서 크게 의견이 없으면 그리고 또 이미 여야 간사 간에 이걸 합의를 하신 거예요. 근데 계속 이거 갖고 토론을 벌어지시면은 12시 안에 못하고 저희가 두 번째 안건이 토론이 많거든요. 그럼 빨리 이거를 좀 저는 아까 계속 얘기를 했지만 토론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97페이지부터 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간사가 합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자료 3일 전에 왔습니다. 방금 보니까 예. 김용익 간사님이 제안한 방식대로. 네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빨리 끝내려고. 자, 다른 말씀 있으세요? 우리 이완영 의원님 말씀하세요. 예.